지금부터 설비 산출 프로그램에서 AutoCAD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AutoCAD 버전을 일단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AutoCAD 버전은 상단에 AutoCAD 산출이라는 이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현재 PC에 설치되어 있는 CAD 버전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상단에는 32비트 CAD고요. 아래쪽에는 64비트예요. 그러니까 현재 PC에 설치되어 있는 CAD 버전이 32비트면 상단에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64비트면 아래쪽에서 지정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CAD 버전을 모르실 경우에는 상단에 ACAD 자동 설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지금 AutoCAD 2010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AutoCAD 2010 지정하고요.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산출을 하기 전에 일단 AutoCAD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AutoCAD를 실행을 해서 산출할 도면을 먼저 이렇게 열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산출 프로그램에서 이제 산출판을 화면을 열어야 되는데 그거는 AutoCAD 산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면 이렇게 산출하는 화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AutoCAD를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산출 화면에서 CAD 준비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현재 열려있는 이 도면과 이 산출판이 연동이 되게끔 돼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부분이 범위 지정. 이 부분을 도면에서 어느 부분을 산출을 할 것인지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산출할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또 한번 클릭. 자,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부분이 범위 선택. 자, 이 부분은 이 CAD 도면 중에서 여러 도면이 있을 경우에 어느 부분을 산출을 할 것인지 지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서 범위 선택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여기에서 방금 지정했던 부분,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준비는 끝이 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 세 가지, CAD 준비, 범위 지정, 범위 선택, 요거는 도면을 열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작업이에요. 요거를 해주지 않게 되면 물량 산출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요거 CAD 준비, 범위 지정, 범위 선택. 요거를 반드시 지정하셔가지고 그다음부터 배관 부속 기타 뭐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범위까지 지정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공정명을 입력을 해서 하실 수도 있고 여기다가 공정명을 입력하지 않고 일단 먼저 산출을 다 하신 다음에 지정한 공정에다가 넣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예요. 공정명을 여기다가 먼저 해서 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다가 입력할 공정 위생배관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글자를 적고요. 그 다음에 공정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도면 빨간색 테두리 안쪽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정명으로 산출이 돼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다가 적어서 하는 방법이고 여기 안 적고 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공정을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출하는 방법은 배관 그 다음에 부속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배관 쪽에 가면 스탠관 뭐 PVC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제가 이거를 모듈 해제를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모듈명 있는 코드만 보기라는 거 이것도 체크 끄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산출하는 거는 모듈을 가지고 산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설비 산출 프로그램에서 모듈 제로 화면을 이렇게 열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모듈 재료 화면을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산출할 부분에 모듈 재료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제가 일단 내려놓고, 여기서 AutoCAD 샘플 부분이 있어요. CAD 샘플. 이거를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샘플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 도면을 산출하기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화장실 배관이라는 공정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모듈 재료를 입력을 해놨어요.
자, 이 모듈 재료 만드는 방법은 제가 다음번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요렇게 이제 모듈 재료를 먼저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산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듈명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모듈 재료까지 선택을 해 놓고요. 자, 화장실 배관에 모듈 재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모듈 재료 연결 이렇게 해주면, 자, 여기는 지금 배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모듈 재료 중에서 배관에 해당되는 부분만 여기에 나타나요. 그리고 부속 쪽에는 그 윗부분, 배관이 아닌 T나 엘보나 부속, 뭐 Y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부속 쪽에 이렇게 스크롤바를 이렇게 내려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산출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배관부터 산출을 하는 방법. 자, 배관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요. 자, 그 다음 CAD를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관을 이제 산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산출할 이 배관의 종류 모듈명을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광경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연속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광경 25mm짜리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면에서 이렇게 클릭 클릭 자또 클릭 자 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클릭하시면 이제부터는 계속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관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자, 배관을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 배관을 또 하려면은 자, 이 배관은 32mm짜리예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단일로 해서 할게요. 연속이 있고 단일이 있는데, 연속은 이제 한번 클릭을 했다가 자, 연속으로 해서 자, 이렇게 15mm짜리다. 만약에 자,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한번 꺼져요, 선이.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옮겨서 클릭하면 자, 이렇게 선이 그어져요, 연속은. 또 클릭하면 또 선이 그어져요. 연속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단일은 먼저 무조건 이제 두 번씩 클릭을 해줘야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클릭, 이렇게. 또 여기 클릭,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이 그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량이 산출되는 부분은 선 길이를 가지고 이제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이 편하시면 단일로 하시고 연속이 편하시면 연속으로 하시면 돼요. 대신 연속일 경우에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연속일 경우에는 중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연속일 경우에는 자, 연속으로 해놨어요. 자, PVC가 아니고 연속으로 75mm짜리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다시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관 길이에 대한 게 한번 그어졌기 때문에 물량이 산출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자, 화면 조금 작게 해서요. 자, 여기까지 배관 길이를 지정하겠다. 배관으로 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Y관에 대해 가지고 광경이 나왔고 길이가 나왔고 여기까지 한번 길이가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이까지 선을 그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선이 다시 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번 겹칠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길이에 대한 물량이 두 번이 산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산출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셔 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지우고요. 저는 일단 단일이 편하기 때문에 단일로 할게요. 자, 단일. 자, 32mm짜리 스텐관 일단 먼저 모듈명 선택하시고 광경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도면에 배관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에 광경이 50mm로 커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고요. 자, 50mm짜리 이제 들어가죠. 50mm짜리 클릭. 자, 그다음에 여기도 클릭. 또 클릭. 자, 여기는 이제 65mm짜리 들어가게 돼요. 클릭. 그 다음에 65mm짜리니까 65mm 선택을 해서 여기에 클릭. 자, 여기 밸브까지. 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관을 쭉 연결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중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배관이 있어요. 위에 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두 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도면에는 한 선이지만 아래 위로 이제 두번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는 여기다가 그냥 덧칠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잠깐 해보면 자, 여기는 20mm짜리니까 20mm짜리 여기 클릭 클릭 그 다음에 자, 여기도 클릭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또다시 여기 25mm짜리 들어가죠. 그러면 아 20mm짜리 들어가니까 자, 여기도 클릭 클릭 그 다음에 또 클릭해서 가고요. 자 여기서부터 또 클릭한 다음에 지금 현재 선이 선택이 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클릭해서 다시 한번 선을 그어주게 되면 선이 두번 이제 그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라인이 배관이 두번 이렇게 산출이 될 거예요. 여기 클릭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배관을 따라서 선을 쭉 그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아래쪽에도 잠깐 해볼게요. 25mm짜리죠? 자, 25mm짜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는 25mm고 여기서부터 다시 32mm짜리로 여기서부터 밸브까지. 자, 이렇게 그었어요. 배관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에 있는 거 보시고 다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부속적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배관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배관을 따라서 이렇게 쭉 그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일단 모듈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광경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배관을 따라서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PV 시간도 잠깐 해볼게요. PV 시간 그 다음에 75mm짜리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쭉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125mm짜리니까 125mm짜리 선택하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겠고요.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실제로 하실 때는 이 부분을 전체를 다 하시고 나서 하셔야 돼요. 부속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해놨고요. 배관은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부속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렇게 부속들이 쭉 나와 있어요. 자, 부속 부분 자, 여기는 이제 간격이 워낙 넓기 때문에 모듈 재료 있는 것만 보도록 여기를 체크를 할게요. 그러면 있는 것만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산출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산출하는 부분은 먼저 모듈명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부속 찾기로 할 거냐 부속 작성을 할 거냐 이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부속 찾기라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도면 상에 있는 거 중에서 내가 어떤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그 객체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 거는 한꺼번에 찾아주는 거고요. 부속 작성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객체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나씩 이제 클릭 클릭 해가지고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속 작성은 부속 찾기는 이제 같은 객체는 한꺼번에 찾겠다는 거고 부속 작성은 내가 하나하나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스탠캡이라고 있는데 일단 스탠캡을 대해 가지고 산출을 한다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러면 이거는 부속 작성을 눌러 가지고 하나씩 찍어 주셔도 되고 부속 찾기를 눌러 가지고 한꺼번에 찾으셔도 돼요. 이렇게 찾으시면은 일단 같은 게 있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렇게 부속 찾기는 그런데 부속 작성은 하나씩 찍어 주셔야 돼요. 자, 스탠T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T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소변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가 배관을 끄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광경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T 부분은. 그래서 제가 배관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여기 15mm짜리 들어간다 그러면 15mm 선택하고, 이렇게 먼저 선을 이렇게 그어 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속을 찾기 전에 배관을 먼저 다 지정을 해 놓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놨고, 부속 쪽에 가서, 스탠티 부분. 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가져다 대보면, 이게 블록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블록이면 전부 다 한꺼번에 이제 다 선택.